강원도 영월군의 한가운데 땅의 소유권을 두고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 두 자치단체가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50년 전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토지 기록이 누락돼서 그렇다는데 자세한 사연을 홍석준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 영월군이 봉화군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냈습니다. 영월군 상동읍에 임야 45만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8필지에 해당 토지 소유주는 현재 등기부상 봉화군으로 돼 있습니다. 1963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당시 봉화 춘향 땅의 일부가 영월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땅들이 통째로 누락된 겁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그 판례에 따르면은 새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소유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마치고 정식 군유지로 땅을 관리해 온 봉화군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법적 검토 결과 영월군에 돌려주는 게 맞다는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영 이상권 관리하면서 더럽게 이제 뭐냐면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달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당혹스럽고 뭐 그랬죠. 어떻게 이제 소유권을 갖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뭐 이제 방법을 갖다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경계선을 맞댄 영월과 봉화는 외시버섯길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짜투리 임야의 소유권 다툼이 이웃한 두 지자체의 오랜 협력 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